힘. 근육과 신체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수영을 하거나 뭔가를 부수거나 어딘가 오를 때 사용됩니다. 인간의 힘은 평균적으로 10포인트 내외이며 18포인트 정도면 머리 위로 약 135kg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야, 씨름 선수 되는, 천하장사 되는 거네. 이제 힘이 18이면은 강호동 아저씨가 된다는 거. 아, 이해했습니다. 이제 깨버리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이해했어요. 아, 이렇게 선택을 하는군요. 커스텀도 있네요. 좀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쎄쎄요? 여잔가 보다.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이거 같은 내용이네요. 쎄쎄. 이름이 쎄쎄. 아, 능력치를 봐야겠구나. 일단은 같은 거 봤겠죠? 아, 여기서 시작이 되나 보네. 아, 이러면은 좋다. 다 읽을 필요가 없네요. 봤던 거는. 힘은 11이고요. 민첩 7, 지능 9. 그리고 이제 888 이렇게. 오,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힘이 특화되어 있네요. 요약을 하자면은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영웅이 되라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게 몇 년 전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스프린트 메일과 할보드, 골드와 힘을 챙겨서 나갑니다. 힘은 제가 기른 거겠죠, 몇 년 동안. 한 방울씩 떨어지던 빗물이 어느새 빗줄기가 되었다. 당신은 하는 수 없이 커다란 나무 밑에 텐트를 쳤다. 나무가 있는 언덕 아래쪽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다. 그리고 그 개울에서 누군가 떠내려가며 소리쳤다. 아악, 사람 살려! 못 본 채 하겠습니다. 물속에 떠내려가는 사람 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신 떠내려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했다. 비명은 멀리 떠내려갔다. 좋아요. 오, 생각해보니까 체력이랑 정신력이 한 칸씩 더 높네요. 당신은 바위산에서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곳은 한때 산적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그곳에 들어섰다. 때때로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했던 통로는 당신 앞에 탁 트인 공간이 보였다. 오, 고블린인가 보다. 그리고 그곳엔 다른 고블린보다 훨씬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 사람들에게 홉고블린이라 불리는 그것은 당신을 발견하자마자 거친 콧김을 내뿜으며 돌진했다 라고 합니다. 제 힘은 11이죠. 전투력은 17이네요. 전보다 1 낮죠. 힘이 2 차이가 나는데 1밖에 차이 안 나? 아니, 할버드에다가 스프린트 메일 들고 힘이 이제 보통 인간보다 강한 거잖아요, 11이면은. 근데 아무리 홉고블린이어도 뭐 옷 좀 입었다고 저한테 되겠습니까? 맞부딪힙니다. 걸크래시로 바로 날려버리고요. 당신은 달려온 홉고블린에게 돌진했다. 둘은 격렬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홉고블린은 엉망으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크라라치. 놈은 피와 함께 이빨 하나를 뱉어내고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오, 오, 전투력이 마이너스가 됐네, 부딪혀서. 아, 마이너스가 돼서 사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 0은 아니겠죠? 마이너스가 돼서 사라는 거겠죠? 경험치 2와 10골드를 먹었습니다. 체력 포션. 오! 15골드의 체력 포션까지 경험치도 2. 홉고블린은 개성을 지르며 쓰러졌다. 당신은 놈의 거치에 있던 물건들을 챙겼다. 당신은 풀과 나무가 빽빽히 우거진 정글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여러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다. 그 나무들은 아치형으로 서로 얽혀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처럼 보인다. 들어가 봐야겠죠, 이거는? 살펴볼까? 얽혀있는 나무에 글귀가 적혀있었다. 세기말 6월 14일 9 중 9째.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골라라. 두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앞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 관련된 퀴즈 같다. 아, 그런 거 하지마! 아이씨. 자, 퀴즈에 대한 거 적어놨습니다. 자, 입구로 들어가죠. 당신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끌려 입구에 들어섰다. 길을 따라 한 시간 정도 걸어갔을 때 당신의 눈앞에 세 갈래 길이 나타났다. 왼쪽 길 입구에는 새싹들이, 가운데 길에는 무성한 덩쿨이, 오른쪽 길에는 앙상한 가지가 있다.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새싹, 덩쿨, 가지 여기서 고르는 건데, 여기서 고르는 것까지 퀴즈에 포함되려나? 그냥 왼쪽으로 가죠. 제 왼손잡이기 때문에. 새싹들을 지나 왼쪽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혹시나 뭔가 튀어나올까 조심히 경계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던 당신은 어느새 숲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걸 깨달았다. 당신은 박살난 수레와 박살난
새싹은 안 됐군요. 어디로 가서 들려나? 가운데로 가는 게 맞나? 막 얽혀 있는 대로? 아, 당신은 박살난 소리야, 박살난 몇 마리의 말. 이거 거기죠? 그 마젯이 봤더네. 이제 옆에 적어놓은 거 수정해야겠네요. 근데 이거 하다가 수정하죠, 뭐. 이거 두 번째 삶이지만. 이번에는, 아, 괴물의 흔적이 Y번이죠? 아, 나 돈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 흔적을 쫓아가서 체포를 할게요, 마젯을 다시. 마젯은 귀중한 20골드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려줘 보겠네. 당신은 버려진 마차를 발견했다. 그 마차 안에는 세상의 종말을 연상시키는 불길한 소리가 흘러나온다. 아니, 세상의 종말을 연상시키는 불길한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이걸 살펴본다고? 소리에 집중해보죠. 당신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수많은 날벌레들의 날개가 부딪힌 소리였다. 조금 더 정신을 집중해. 그것이 벌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냈다. 연기를 피운다가 있네? 연기를 뭘로 피워? 오! 골드와 곡괭이와 랜턴과 경험. 당신은 마차주변에 연기를 피웠다. 연기가 마차로 흘러들어가자 벌들은 마차 밖으로 쏘져나왔다. 얼마 후 당신은 마차에 들어가 쓸 만한 물건을 챙겨나왔다. 와. 이거는 광물도 켤수 있나 보죠? 이 게임에서? 랜턴도 있고요. 당신은 햇빛이 겨우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우거진 나무 사이를 걷고 있었다. 뿌드득, 뿌드득, 뿌드득. 그때 크고 작은, 아, 그 흔들리는 것 봐.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거의 초가집만한 슬라임이 있었다. 이미 많은 생명을 잡아먹었는지 슬라임의 투명한 몸속에는 여러 동물들과 사람들의 뼈가 있었다. 슬라임한테 지진 않겠죠? 뭐 되게 무서워 보이게 나오긴 했는데, 슬라임한테 지진 않겠죠? 이 정도는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치웁니다. 무기를 뽑아 거대한 슬라임에게 달려들었다. 거대한 슬라임은 눈치채고 꾸물거리며 몸집을 불렸다. 전투 시작. 구, 킹 슬라임. 아니, 킹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하지만 구라는 거. 킹이어도 약한.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2경험치와 9골드. 3경험치네요. 총, 경험치 확 먹는 것 같은데? 10골드까지 있고. 57골드. 당신은 킹 슬라임의 핵을 파괴했다. 그리고 마젯이 처형당하는 이벤트가 안 나왔지, 이번에는.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거대한 형체가 무너져 내렸다. 당신의 옷에 묻은 점액들 툭툭 털어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라고 합니다. 가죠. 당신은 잠시 쉬어가기로 한 마을에 향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을 어귀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누군가 당신 옆을 스치듯 빠르게 지나갔다. 주머니를 확인한다. 골드 몇 개가, 선택지가 따로 있었나? 내가 안 내렸나? 그런 걸? 정신력이 떨어졌고요. 골드가 날아갔습니다. 이미 사람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아니면 능력치가 안 돼서 뭐, 활성화가 안된 건가? 마을 어귀에서 경비 대원들이 교수용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 마젯! 자. 사망으로 수정했습니다. 구경이나 할까? 저런, 축, 죽어버렸습니다. 당신 잠시 작은 마을에 있는 주점에 들렀다. 적당히 시원한 맥주와 마른 오징어를 씹은 당신에게 건장한 남성이 다가왔다. 나랑 내기 하나 하지. 골드 10개하고 팔씨름 한번 어때? 아, 50%? 할 만하죠. 얼마 있어? 52원. 아! 당신은 져버렸다. 크하하하하. 그렇게 약해 빠져서야 뭔가를 할수 있겠나. 그는 당신의 어깨를 툭툭 치고 떠나갔다. 길을 걸어가던 중 커다란 배낭을 메고 걸어가. 아, 나얘 때문에.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가 날 죽였어. 물건 살 건가요? 봅니다. 아니, 되겠지, 이제? 오, 되네? 건강과 지혜 보너스가 있고요. 은밀한 땀띠 이런 게 있는데, 뭐 땀띠는 왜 있는 거죠? 이건 뭐 상관없겠죠, 뭐. 전투력 2. 전투력 3. 이건 뭐야? 아, 장갑이 아니라 건틀렛 무기네요? 전투력 4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모험가 조합 특제 포션. 매우 뛰어난 효과로 죽어가는 소도 벌떡 일으킨다. 체력과 정신력을 50 회복한다. 300골드. 아, 뭐야, 놀리는 거야? 가! 팔 것도 없습니다.
버려진 유적지에 도착했다. 기적은 없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딱 딛는 순간 드드득 하는 소리가 들리며 바닥이 살짝 흔들렸다. 발밑을 살펴보니 바닥의 색깔이 묘하게 주변과 달랐다. 아, 이거 선택지가 없는데? 아, 당신은 무기를 꺼내고 가만히 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 직후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상처 알 수 없는 곳으로 떨어졌고 까마득한 높이에 떨어졌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착륙했다. 당신의 관절과 뼈는 비명을 지르는 듯하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돌로 된 거대한 문과 석상이 서있다. 석상이 서있다면 무조건 가고일 아닙니까? 가고일이 아닌 판타지가 있나요? 근데 가고일을 이길 수 있나요 지금? 할보드로 잡을 수 있나? 할보드라고 뭐 특별한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아, 왼쪽을 살핍니다. 석상을 살펴보니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석상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밑을 살펴보니 뭔가가 바닥을 끌며 움직이던 흔적이 있었다. 아니 이거 돌리는 건 뭔데? 아니 알려주고 돌려야지. 아, 석상을 부순다는데 이거 부수면은 반대쪽에 있는 석상이 화내지 않을까? 아, 내 친구를 부셔? 아, 어떡하냐. 돌리는 건 솔직히 너무 싫고 차라리 부셔버리죠. 뭔데 돌려? 흔적까지 있다는데. 석상 부숩니다. 어! 레벨업. 아, 이거 골라서 올라갈 수 있구나. 랜덤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군요. 아, 정해서 올라간다고 했었지? 아닌가? 힘, 민첩, 지능, 카리스마, 건강, 지혜. 이런 거는 하나 특화시키는 게 재밌죠? 예, 힘으로 특화시키겠으면. 전 마법사를 좋아하는데 세세는 강한, 이름이 세세니까 힘으로 갑니다. 올힘으로 가겠습니다. 성공했네? 정신력이 하나 떨어졌고요. 경험이 2 올랐습니다. 석상에는 외부의 힘을 방어하고 침자를 공격하도록 만든 마법이 걸려있었다. 몇 시간에 걸쳐. 당신은 마법의 수식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것을 해제하는데 성공했다. 당신은 정신을 끌어모아 석상에 불어넣고 그것을 안에서부터 부쉈다. 정신력 9로? 이거 부셔도 이럴 거면 그냥 도망갈래. 도망쳤다. 석상을 부셔서 문이 열렸나봐요. 당신은 도시의 게시판에 개척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읽었다. 왕국 북부 아틀란테 산맥 너머의 미 개척지를 탐험하고 개척할 모험가를 모집하느라. 접수해야죠. 당신은 모험가 길드에서 간단한 접수 절차를 마친 뒤 안내원에게 목적지로 향하는 지도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아틀란테 산맥으로 향했다. 며칠 지나 당신은 순조롭게 산맥을 넘어가는 고개에 도착했다. 다만 순조롭지 않은 점은 그곳을 거인이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주위는 말과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했다. 어떻게 거인이 나와? 아니 그냥 거인도 아닌 것 같은데 무기까지 들고 있네? 치사하게 거인이면서. 사람이 이만하면은 사람이 부추보다 작은 거죠? 절대 못 이길 거 아니야. 지혜가 너무 낮아.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걸어 지나가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다른 길. 아! 순식간에 발밑에 꺼지며 구덩이에 빠졌다. 거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당신에게다가 당신을 움켜쥐었다. 그때 화살이 날아와 거인의 눈에 박혔다. 그 덕에 당신은 살아나올 수 있었다. 아, 괜찮나. 얼른 도망치도록 하지. 어느새 다가온 낯선 사람은 당신을 부축했다. 도망칩니다. 체력 포션 받았다. 먹자. 이건가 봐요. 먹는 이미지. 체력 2. 엘프였다. 엘프는 자신을 이렐르라고 소개했다. 아, 추가합니다. 당신은 이렐르의 도움으로 아틀란테 산맥을 넘었고 그에게 체력 포션 하나를 받았다. 호의를 호의로 갚아주길 바라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당신은 그가 준 포션을 챙기고 몸을 이어나갔다 라고 합니다. 이렐르가 등장을 해서 저를 구해줬죠. 다음에 만나겠죠? 아! 시험해본다. 경험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불쌍한 거지인 척 했지만 사실 거지가 아니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치채고 대응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당신은 풀숲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직후 쉑! 파공성과 함께 당신에게 뭔가 날라왔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튕겨냅니다.
당신은 날아오던 초사체를 튕겨냈다. 석궁룡 볼트는 힘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숨어있던 도적들과 그들의 리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무슨 그 도적들과 리더가 같이 드러냈다고? 전투력 21 해봐. 75%두배 이상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건 뭘까요? 그렇지, 이겨야지. 세세인데. 세세이 모험. 경험이 골드 10. 아, 락픽과 룬 너클, 골드 룬 너클. 락픽은 뭐 그거겠죠? 뭐, 잠길 때 여는 거. 아, 룬 너클은 힘이랑 관계가 없군요. 카리스마랑 지혜가 관계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팔아도 되겠지, 뭐. 놈들은 이 지역에서 꽤나 이름을 날린 도적들이었지만, 아, 그 도적의 무기인데 민첩이랑 관계가 없네? 뭐 힘도 당연히 없고. 모두 이승을 떠나게 되었다. 당신은 놈들이 갖고 있던 물건을 챙겼다. 물건도 별거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침엽수들 사이를 거닐고 있었다. 어이, 왜 이렇게 읽기 어려워. 잠시 서서 몸을 풀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점 없이 맑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내려 앞을 바라보니 풀숲 사이로 갈색 곰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저기 먹이를 준다라는 선택지가 있거든요? 먹이가 있어요? 아 줘봐. 있으면 줘봐. 날 준다는 건 아니겠지? 배낭을 뒤져봤지만 먹이를 줄 만한 것은 없었다. 이빨을 드러내며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아, 너무하네. 40%할 만합니다. 15의 근력을 가진 자. 하지만 25%가 돼버렸고요. 이게 게임이다. 갓겜. 경험 2와 골드 26. 갈색곰으로부터 승리. 아, 차가운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당신은 몸에 튄 피를 닦고 침엽수들 사이로 계속해서 걸어나갔다. 꼬꼬대 꼬꼬꼬꼬꼬. 아, 헤럴드 꺼네요. 헤럴드는 저번 삶에서 만났고요. 이번 삶에서 안 만났죠. 다시 만났습니다. 저주를 풀어줄 수 있을까? 목걸이를 벗긴다. 목걸이를 벗겨버릴까요? 45% 너무 낮은데? 아니, 내가 다칠 것 같아. 나한테 불 붙을 것 같으니까 저주 풀어줍니다. 구조가 너무 복잡했다. 아, 닭은 숫덩이가 돼버렸다. 닭이었던 것을 두고 걸음을 옮겼다. 치킨이 돼버렸습니다. 나는 피해가 없네. 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앞을 걸어가던 중 성냥을 팔고 있는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당신에게 전혀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저기 성냥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전혀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제대로 읽은 거 맞죠, 제가? 성냥을 사야겠는데? 뭐 하는 놈이야? 소녀는 당신의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고 사라졌다. 길을 걷던 중 보부상을 만났다. 모험가님, 아이템 좀 사시겠습니까? 물건 보죠. 일단은 팔겠습니다. 10원이네요. 룬너클 팔았고요. 나머진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거 갖고 있죠. 낚싯대도 7원. 뭐라고 써 있는 거 있나? 물고기 낚을 때 쓰는 낚싯대다. 이게 다네요. 다른 거는 뭐 이거는 비싸서 못 사고요. 이건 전에 봤죠? 회복시켜 주는 거. 아, 엘릭서 같은 건가 보다. 이거는 은반지. 별다른 장식이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왜 있죠? 불안하게? 있어야지 특별한 이벤트 보는 거 아닌가? 특별한 이벤트는 세세로는 못 보는 걸로. 아, 장비 좋은 것좀 줘요. 숲속에서 정적을 깨는 알수 없는 동물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당신은 소리가 난 곳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원 발치에서 살펴보니 고블린들이 개걸스럽게 호기를 뜯어먹고 있었다. 이거 전에 본 거죠? 선제 공격합니다. 아! 당신은 실패했다. 전투력이 변한 게 없네? 전투력 4네? 잘 가고. 홉고블린이 원래 8이었나 보네요. 마이너스 4가 돼서 4로 나왔었는데. 그래도 약하네, 홉고블린. 세세승! 당신은 고블린을 무찔렀다. 모험 계속하기.
강을 따라 걷던 당시는 한 남성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세며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다. 헉헉. 보험가님요, 제발요, 도와주세요. 그이 말을 따르면 사악인이 나타나. 아, 사악인 발러스에서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죠. 멀록 같은 녀석들입니다. 그의 그물과 낚싯배를 부쉈고 그는 겨우 그들에게서 도망쳤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다. 보상에 대해 말해보자. 보상이요? 돌이라면 조금 이슈? 그는 난색을 표하며 더듬더듬 말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돌 골드면립을 꺼내 당신에게 보여줬다. 30골드 정도로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라고 했다. 당신 살짝 인상을 쓰자. 당신에게 돈을 건네주며 의뢰를 완료하면 더 주겠다고 한다. 도와주죠. 선택지가 없네. 돈만 갖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아, 당신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를 따라 해변의 허름한 집으로 향했다. 멀로관트는 안 지겠지. 그곳에는 박살난 낚싯배와 구물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이고, 아무래도 늦었나 봐요. 하지만 놈들이 피신 또올 거구만요. 미끼를 놓고 기다리는 게 어때요? 아, 이거는 싸 이길 것 같으니까 한번 도와주죠. 미끼 놓고 기다립니다. 미끼를 두고 기다렸더니 사악인이 나타났다. 기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민첩 7인데 기습이 60%야? 성공했나 보다. 아, 힘. 힘 19. 발루스 게이트로 치면 이제 오크 최대치죠? 엄청난 힘. 경험 1. 놈들은 미끼에 정신이 팔려 당신이 접근하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놈들에게 다가가 한 녀석이 목을 찔렀다. 놈은 눈알을 뒤집어 절명했고. 너무 잔인하잖아. 나머지 놈들은 개성을 지르며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아, 겁나 약해. 전투력이 고블린이랑 같았나봐요. 지금 마이너스 2대에서 2죠? 아, 전투력 25인 나의 곰 수준의 전투력. 쎄쎄 겁나 세고. 걸크래시 해버렸고요. 사악인들은 죽은 채 바닥에 널브러졌다. 어부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했다. 그리고 꼭 보답하겠다며 며칠 후 다시 와달라고 했다. 며칠 후야 선택지가. 며칠 후. 아, 며칠 지나서 체력이랑 정신력이 회복됐나봐요. 30골드와 경험치. 며칠이 지나서 그 어부는 다시 찾아갔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당신을 반갑게 맞이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다시금 당신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에는 약간의 손이 들어있었다. 게다가 그는 당신을 집으로 초대해 나름대로 준비된 식사를 대접했다. 당신은 그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다시 몸을 떠났다. 아, 음식을 얻어먹어서 회복한 거구나. 당신은 길을 잃고 헤매던 약초사를 마주쳤다. 아, 반가워요.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네. 그는 며칠을 헤맨 것 같은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아, 소지품을 빼앗겠습니다. 5골드와 경험이. 당신은 낯선 약초사를 폭행하고 소지품을 빼앗았다. 아, 뒷말 안 나오게 죽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일단 몸 하겠습니다. 나무가 짙게 우거져 당신 랜턴에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온 감각을 집중해 걸음을 옮기던 중 아주 약간 바스락 소리를 들었다. 손을 뻗어 무기를 잡자 수풀을 내치고 고블린이 튀어나왔다. 아, 고블린이 무슨 무기 꺼냅니다. 당신 재빠르게 무기를 꺼내 싸울 자세를 잡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고블린이 당신을 공격한다. 시작. 아, 사죠? 사다리가 어디서? 승리. 당신은 고블린을 처치했다. 꼬꼬대 꼬꼬꼬. 뭐야? 아까 죽었잖아. 아, 풀어줍니다. 저한테 손해 없죠? 이거 해도? 어, 좋아요. 기묘한 목걸이를 풀어줬고, 저주를 풀어줬고요. 불이 붙은 닭은 불이 안 붙은 닭이 됐습니다. 이 닭은 따라오라고 저를 부르면서 먼저 앞을 걸어가네요. 전 따라갑니다. 당신은 닭을 따라 초원을 걸었다.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났다. 닭의 이름은 샨이라고 하고요. 그 청년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도와주죠. 전에 도와줬지만. 자신을 헤럴드라고 얘기하고요. 브레바라는 노파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녀는 드루이드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 그럼 가서 지금 간 거예요. 브레바한테 가서 목걸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를 건네면 이 물건 아니냐고 말을 했고요. 그건 내가 요리할 때 쓰는 거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거라고 말을 하네요. 왜 자기에게 목걸이 씌웠는지 물어봅니다.
응? 내가 안 씌웠는데 왜 남의 집 닭에 목걸이 왜 씌우겠어? 라고 말을 하고요. 베라야라면서 자기 손주를 불러서 손주한테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손주는 아니라고 하고요. 난 선택지가 없어요. 협박도 못해요. 혹시 누가 그랬는지 아니? 똑같네. 저번 삶은 지금 똑같이 돼버렸어요. 아이를 좀 따져야 될것 같은데. 어찌됐건 해결이 됐습니다. 얼마나 돼 지금? 172골드야? 당신은 활을 잔뜩 짊어진 구간은 허름한 체내림의 노인을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60에서 70세 사이로 보였으며 그의 몸엔 작고 단단한 근육들로 빚어져 있었다. 당신을 발견하고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뭐야? 활살 거야? 말 거야? 오, 물건을 봅니다. 와, 대박. 방패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양손무기죠? 큰일 났네. 보고 힘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무기에. 이거는 뭐죠? 바다 고양이의 비늘 방수 기능이 있다. 가져갈까? 무기 보고 정하죠. 힘과 민첩이 관련된 무기입니다. 양손 무기고요. 이거 당연히 양손이겠지. 그쵸? 힘 민첩에 양손 무기. 민첩 힘, 양손. 전투 20. 오, 갖고 싶은데. 건강과 지혜, 전투력. 오, 야, 뭐야! 1150원. 네메아의 사자 가죽. 건강과 지혜로, 전투력 7짜리. 어차피 양손 무기밖에 없거든요. 파는 것도 지금. 그쵸? 이것도 양손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궁을 사죠. 저는 활재미 싫어하는데. 뭐, 화살은 필요 없겠죠? 화살 안 파는 거 보니까. 자, 장착을 해주고요. 잠깐만요. 아, 이거 세구나. 아, 힘이 올라가서 이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구나. 나는 그냥 내 전투력이 올라가는 건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 고정적으로 플러스 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우 씨.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비늘이나 줘요. 아, 60원 날렸잖아. 61원. 아, 킹 받네. 아, 뭐야? 당신 음유시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약간의 돈을 주면 노래를 들려주겠다. 어떻게 삥못 듣나요? 아, 필요 없어. 가. 가라고. 당신의 앞에 말발굽 소리와 함께 도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 선빵. 당신은 말의 목을 힘껏 후려쳤고요. 그 덕에 놀란 말이 도적을 떨어뜨리고 넘어지면서 그놈을 깔아뭉갰습니다. 다른 놈들은 겁에 질린 채 도망쳐버렸습니다. 전투가 아예 없네? 당신은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키키스바라는 선술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했고요. 드워프, 엘프, 하플링, 인간 등 각양각색이 있었는데 공통점이라면 그들은 목숨을 건 것처럼 술 마시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당신은 누군가... 당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왜 자네도 참가할 텐가? 천하제일 마술 대회. 누가 가장 술을 잘 마시는지 겨뤄 놓은 게지. 승자에겐 무려 50골드가 지급된다네. 안 해. 그냥 구경만 할게. 마시면은 돈 나갈 것 같아. 안 해. 난 이미 61원 날렸다고 이제부터 1원도 안 날릴 거야. 당신은 시끌벅적한 대회를 구경했다. 그들은 연거푸 술을 마시더니 곧 인사불성이 되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당신은 시끄러운 술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당신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수북하게 낙엽이 쌓인 곳에 덜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당신의 엉덩이에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낙엽을 치어보니 특이하게 생긴 바위였다. 어, 캘수 있나 보다. 캐보죠. 74%. 어, 구리강물. 바위덩이를 부쉈다. 바위는 부서지며 구리덩어리를 뱉어냈다. 당신에게 가져다 팔면 값을 치러줄 것이다. 당신은 구리덩어리를 챙겼다. 오. 아, 그만 나와. 꽃 끼워 좀 그만해. 목걸이 벗겨보죠. 다쳤습니다. 닭은 치킨이 됐고요. 길가에 작은 조각상 앞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다. 당신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한 노파가 다가와 말했다. 저 조각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돌봐주신 수호신의 기린 조각이란다. 너도 정석껏 기도를 드리면 축복을 내려줄지 모르지. 아, 기도를 드리면 조각상이 축복을 내려준대요. 아, 훔치고 싶은데 부시는 걸로 봐주겠습니다. 뭐야, 힘이 올라가? 후려쳤다. 조각상은 부서졌고
담겨져 있던 신비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와, 대박. 몸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노려봤고 당신은 머쓱해져서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향했다. 당신은 작은 도시의 바깥쪽에 위치한 대장가를 발견했다. 오, 누군가 쇠를 되돌리는. 아, 너무 흥분했어. 대장가를 보고 그곳에서 누군가 쇠를 두드리는 열기와 소리가 흘러나온다. 대장가에 들른다. 와, 미쳤다. 구리야, 이게 다? 근데 내가 돈이 79원밖에 없는데. 순수하게 힘만 받는 게 좋겠네. 저 힘특화라서. 이런 거. 근데 방패가 없다. 아, 3호르네? 41원밖에 안 해? 23. 건강지에. 와, 너무 갖고 싶어. 아, 나 61원 안 날렸으면 돈 보태서 샀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안 샀으면은. 아, 그. 미스릴 할버드. 아, 미스릴인데. 아, 이거 사기엔 너무 그런데. 3밖에 안 오르는데. 아무래도 160원은 안 되겠죠? 15원. 다 팔아도 안 되겠다. 10원, 19원, 15원.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도 바꾸죠. 기분 전환할 겸. 장착해. 판매. 5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모으죠. 그래도 꽤 강해졌어요. 당신은 상점가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때 한 꼬마아이가 소리쳤다. 모험가님 신발에 똥 묻었어요. 그냥 필요 없다 그러면 뭔지 살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정체모를 액체를 들고 있다고 하던데. 필요 없어, 그래도. 아! 당신은 아이의 호의를 거절하고 신발에 묻은 똥을 대충 털어냈다. 그러자 아이는 뒷주머니에 숨겨둔 똥을 당신에게 뿌렸다. 얘가 나한테 똥을 바르고 닦아주겠다고 한 거였네. 당신은 푸른빛으로 뿌린 나비를 만났다. 그것은 마치 따라오라는 당신 주변을 흔들고 있었다. 아, 불안한데. 따라갑니다. 불안해도 갑니다. 오! 오! 너무 좋아. 푸른빛의 나비는 당신을 작은 연못으로 안내했다. 당신은 잠시 연못에서 휴식을 취했고 상처를 치료했다. 당신은 햇빛이 겨우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우거진 나무 사이를 걷고 있었다. 부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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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죠. 슬라임이죠. 킹 슬라임. 죽입니다. 더 약할 때도 이겼어. 쎄쎄라면 할수 있다. 시작. 87%. 이거 지면은 진짜 미친 거야. 생긴 거는 한 전쪽 80 정도로 보이는데. 안 되죠? 이런 약한 녀석들 이겨서 강해질 겁니다. 힘 24. 가. 당신은 킹슬라임의 핵을 파괴했다. 푸시식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형체가 무너져 내렸다. 당신은 옷에 묻은 점액들을 툭툭 털어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오, 뭐야. 당신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를 쫓았다. 그리고 개척자들과 엘프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엘프들은 지난번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이렐로도 있었다. 그거죠? 거인한테서 구해준 거. 개척자들 열쇠에 처해 몹시 위태로워 보였다. 이거 도망가는 건 없어요? 도와야 돼요? 개척자들이 열쇠에 처했으면은 엘프를 도와야죠. 싸우기로 했다. 개척자라고, 잠깐만요. 모험가 길드에서 모험이 개척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닌가? 얘네 그 모험가 쪽 애들인가? 아, 몰라요. 그냥 싸웁니다. 약한 녀석들을 없애겠습니다. 약자 앞에 한없이 강한 자. 아, 상대도 안 되죠. 견습 모험가 주제에. 세세한테 어디서. 힘이 24라고요? 승리 보상. 아, 그럼 6총. 당신은 엘프들을 도와 모험가를 쓰러뜨렸다. 그때 이렐르가 모험가들에게 말했다. 도망칠 시간을 주겠다. 오래가 가기 전에 캠프를 철거하고 돌아가라. 모험가들은 비틀거리며 도망갔다. 이렐르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보게 되다니 세상 참 좋구만. 도와줘서 고마워. 짧게 인사를 건넨 그는, 남자였구나. 다른 엘프들과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다. 당신은, 아,
살려보내면 안 됐던 것 같은데, 개척자들. 아, 됐어. 당신은 바이산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아주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틈새를 통해 당신은 그 안에 갱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 갱도라고? 저는 안 갔죠. 이번에 한번 가볼까요? 체력도 많은데? 비집고,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호킹 얻었어요. 호킹이가 두 개네. 아, 나 무게감 겁나. 이거 아래가 없나 보네? 이게 지금 최대인가 봐요. 왠지 모를 열기가 가득하다. 갱도 곳곳에 불이 밝혀져 있는 것으로 봐서 얼마 전까지 누군가 사용했던 것 같다. 당신은 호킹을 하나 주워들고 갱도를 따라 깊은 곳으로 향했다. 얼마쯤 내려가니 당신은 불을 든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소리나 그림자 크기를 봤을 때 그건 사람 형태가 아닌 것 같다. 와, 어떡하지? 숨어도 이거는 내가 먼저 공격당하진 않겠죠? 그냥 전투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왠지 실패하면은, 아, 이거는 뭔가 숨어서 일단 기다립니다. 불을 든 무엇인가는 주둥이에서 불을 뿜는 헬하운드였다. 아, 당신의 곁을 지나갔다. 그러나 코를 벌룽거리던 당신을 발견했다. 지옥의 맹견이 싸울 준비를 한다. 시작. 와, 겁나 강해. 이건 진짜 운이다. 아, 너무 잘 싸워. 쎄쎄 미쳤어. 겁나 잘 싸워. 헬하운드는 힘없이 꼬꾸라졌다. 와, 돈도 진짜 많이 준다. 강해서 그런가? 그 사체를 두고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광산의 깊은 곳에는 당신은 미스리를 발견했다. 미스리를 발견해 그걸 캐내기 위해 곡괭을 든 순간 누군가 말했다. 누구 허락받고 캐내는 거야?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니 웬 까마귀가 있었다. 말하는 까마귀가 있다고? 메디브인가요? 뭔 소리야? 당신은 까마귀에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까마귀는 당신을 보며 말했다. 여기는 이 강산은 발러님이 지배하고 계... 발러님이 지배... 발러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다른 게임에서? 아,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꺼지란 이야기지. 아, 발러님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까마귀는 몸을 부리로 긁고 말을 이었다. 혹시 몰라 미스를 계속 90% 나한테 주면은 내가 모른 척 넘어가줄지도. 제 생각에 이 까마귀도 보통놈이 아닙니다. 솔직히 부엉이였으면 죽였어. 부엉이는 제가 판타지 세계에서 강한 녀석으로 변신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불안해요. 까마귀는 뭔가 불안해. 강한 녀석으로 변할 것 같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당신은 까마귀가 제안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당신은 미스릴 강석을 캐는 동안 당신이 미스릴 강석을 캐는 동안 까마귀는 당신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다. 안 그래도 더운 갱도에서 곡괭이질을 하느라 당신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당신이 미스릴 다 캐자 까마귀는 인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어, 수고했어. 인프면은 위험할 것 같은데 약속대로 나눕니다. 미스릴 조각. 인프와 미스릴 강물을 나눴다. 녀석은 킥킥대면서 미스릴 강물을 들고 날아갔다. 당신은 작은 미스릴 조각을 챙겨 광산을 빠져나갔다. 좋아요. 얻은 게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유적에 도착했고, 아, 이거 전에 있었죠. 떨어지는 거, 가고일 나왔던 거. 가만히 서 있습니다. 떨어졌고요. 아, 데미지를, 아, 천공 그런 게 있는 건가? 아, 그냥 보죠. 뭔가 석상 있었습니다. 아, 오른쪽 석상 살피겠습니다. 저번에는 왼쪽 부시고 나갔으니까, 오른쪽.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같은 석상 아닌가? 석상 부수입니다. 아! 부기가 튕겨져 나왔다. 나 그냥 돌아갈래. 반대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죠. 움직이기 시작했다. 틀림, 추방. 석상은 세 갈래 길로 갈라진 창을 들고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아, 가구를 쓸 것 같은데? 와, 겁나 강해. 여기서 지면 어떻게 살아나가? 얘가 문을 가고 있잖아. 이겨봐! 가고일에 대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어? 맞고 쫓겨났다고? 아, 감사합니다. 가둬놓고 죽일 줄. 당신 눈앞에 마법사 모자를 쓴 토끼가 나타났다. 토끼는 당신을 빤히 보더니 모자에 앞발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뒤적뒤적 물건을 꺼내 늘어놓았다. 살래? 물건 봅니다. 어, 마법 물건이네요, 드디어. 카리스마... 를 사용하는 무기네? 아뮬렛을 씁니다. 카리스마는 호킹이 좀 하나 팔죠.
구리도 하나 팔아버릴까? 너무 많아. 템칸 이동이 안 되네. 카리스마 배틀 사이즈 지능과 카리스마. 와, 지능이야 이거? 주문 시전도 붙어 있습니다. 건강, 지혜, 지능 다 필요 없죠 저한테는. 빡대가리기 때문에. 당신 상점가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때 한 꼬마아이가 신발에 똥이 묻었다고 했다. 아, 할인되니? 얘가 진짜 위험한 놈이네. 할인해서 사골도에 해줬습니다. 버려진 마차를 발견했다. 그 마차 안에는 세상의 종말을 영향시키는 불길한 소리가 들린다. 연기를 피웁니다. 와, 전에 했던 거죠? 벌떼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신은 잠시 작은 마을에 있는 주점에 들렀다. 시원한 맥주와 오징어 씹는 건장한 남성이 당신에게 팔씨름 내기를 했다. 승낙합니다. 아, 여자를 노리고 팔씨름 내기를 해? 세세는 그런 거 안 통하죠? 힘이 24죠? 걸크래시. 아! 아니 팔씨름을 얼마나 잘하는 거야. 크하하, 모험가가 약해 빠져서야 모험가라고 할 수 있겠나? 어깨를 툭툭 치고 떠나갔다. 눈보라를 헤치며 걸어가는 성냥팔이 소녀가 있었다. 눈보라를 헤치며 걸어가는 이유가 아까지 도시에 있지 않았나요? 성냥 삽니다. 까짓 거 내가 산다. 아우씨. 당신은 부지런하게 욕설을 하며 날붙이를 두드리는 두어프를 발견했다. 거인들의 모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에 구슬 땀을 흘리고 있었다. 대장장이 길드다. 이름과는 다르게 가게에는 거인이라고는 눈치 껏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당신에게 수염이 그슬은 드워프 하나가 다가왔다. 아, 수염이 탔다는 거겠죠? 어서 오시오. 여기가 바로 거인들의 모르라오.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대장간이지. 물건을 본다. 제일 가는 대장간이라고 할 만하네. 엄청난데. 힘과 카리스마, 위협적임, 관심법, 실버스피어, 민첩. 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대장간인데? 민첩무기 건강치에 300원, 흥패 건강치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별로 살 것도 없고. 성냥이나 하나 비워주세요. 아, 힘으로 이렇게 칸수가 높아도 자리가 부족하네. 먹구름이 왔고. 갑작스럽게 원래 먹구름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마침 당신의 시야에 거대한 나무가 들어왔다.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비는 피하죠. 잠시 나무 밑으로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리던 그때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면 당신의 볼을 베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니 나뭇잎 자체가 너무 날카로워 마치 면도칼 같았다. 나무를 부숴버린다. 아니 죽어 이러다. 아, 무슨 나무 하나 못 부셨다고. 아, 나무를 입는 힘껏 후려쳤으나 어림도 없었다. 당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물러섰을 때 갑자기 벼락이 내리쳤다. 거대한 나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당신 화들짝 놀라 다른 곳으로 떠났다. 정신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날이 저물고 빗물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장비를 점검하러 마침 도시에 들렸는데 비를 피해 쉬어갈 만한 곳을 찾았다. 수는 철갑상어라는 여관이었다. 여관이다. 무조건 쉬어야죠. 웬만한 도시들의 한 군데씩 있는 프랜차이즈형 여관이다. 맥도날드네. 만약 돈이 있다면 피로를 풀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저 물 좀 떠오겠습니다. 아, 물 떠왔습니다. 물 떠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이렐르를 제가 한번 도와줬었죠.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이어서 갑니다. 일단 쉬어야죠. 체력과 정신력을 회복하고요. 10골드면 싸게 먹혔다. 아, 죽을 뻔했는데. 좋아요. 개운한 정신으로 몸을 이어나갔다. 당신은 기암괴석이 늘어선 해변을 기암괴석? 해변을 거닐었다. 낚싯대를 사용하면 이거에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 같다. 낚시합니다. 그냥 무조건. 오! 정신력! 너무 좋죠? 당신은 낚싯대를 잡아당겼고 자그마한 물고기 하나를 들어 올렸다. 뭐가 없는데? 이거 못다 쓰는 건가? 몸 계속합니다. 나 그 신발 닦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느 마을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한 꼬마아이가 여러 명의 다른 꼬마아이들을 거닐고 거닐먹거렸다. 어이 모험가! 이리 와봐! 우리랑 놀아줘! 그 꼬마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꽤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아마도 꽤 높은 집안의 자제인 모양이다.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정신 차려!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의 비위를 맞춰주며 비굴하게 해실거리고 있었다. 쥐어박죠. 어디서 꼬꼬마 녀석 정신력이 되어라.
당신은 비단 옷 입은 아이를 지어박았다. 그는 잠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놀란 듯했다. 으앙, 너 두고 봐. 금수저 바로 참교육.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당신은 잠시 멈췄다간 걸음을 다시 옮겼다. 당신에게 낯선 엘프가 다가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양피지를 들여다보고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으로 우아하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쎄쎄, 반갑소. 이렐르 대장이 보내서 왔소. 그의 말에 따르면 이렐르의 지시를 받아 당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한다. 오, 또 갱신하자마자 오네. 따라갑니다. 당신은 엘프의 안내를 받아 당신은 엘프의 안내를 받아 엘프들의 마을 외곽에 위치한 대장간에 도착했다. 엘프의 대장간에는 인간들의 것과는 다른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장간을 두리번거리는 당신에게 묘하게 생긴 엘프 하나가 다가왔다. 그는 엘프치고는 키가 좀 작고 수북한 수염을 지녔다. 그리고 탄탄한 어깨와 두툼한 손을 지녔다. 아, 반갑소. 나는 훈도르라 하오. 그는 그냥 볼품없는 대장장이요. 대장이 자네에게 도움을 좀 주라고 하더군. 훈도르는 손을 털며 물었다. 그래, 재료만 있다면 도와드리지. 어떤 게 필요하오? 오, 재료만 있다면 도와준다고? 미스릴 조각을 건네준다. 야, 간막이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는 수염을 쓸며 미스릴 조각을 들여다봤다. 이 정도면 무기 하나 만들긴 어렵고 위에 덧바르는 정도는 할수 있겠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 아, 뭐야? 아, 까마귀 녀석, 매듭 녀석. 오, 잠깐만요. 뭔가 막 쫓죠? 뭐죠? 오, 야. 오, 입고 있는 거 나온다.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셉니다. 그렇게 막 세지진 않는데. 이거는 쓰레기고. 버려. 팔아야겠다. 팔아야겠어. 당신 대장장이에게 건넬 만한 무기가 없다고 말하자 훈도르는 발장을 끼고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말문을 열었다. 뭐 그렇다면 우리 가게에 있던 재고품이라도 하나 드리지. 그는 잠시 대장간 지하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갑옷을 하나 가지고 왔다. 자, 내가 무들 연습을 한다고 만들어 본 갑옷일세. 여기 활도 하나 받으시게. 당신은 갑옷과 활을 건네받고 다시 몸을 떠났다. 갑니다. 당신 숲속에서 웬 무덤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무언가가 파헤쳐놓은 모양이었다. 호기심에 그것을 살펴보던 중 갑작스럽게 한기를 느꼈다. 그와 동시에 당신 앞에 스켈레톤이 나타났다. 아, 이기겠죠, 이 정도는. 싸웁니다. 깜짝 놀라긴 했으나 당신 재빠르게 무기를 꺼내 휘둘렀다. 9. 오, 뭐야, 훅고블린보다 쎄? 훅고블린이 진짜 약한 거구나. 아, 깜짝 놀랐어, 나. 아, 깜짝 놀랐어. 아, 뭐가 저렇게 튼튼해? 아, 왜잘 싸워? 스켈레톤은 당신 눈앞에 사라져버렸다.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없애버린 거지. 당신은 바위산에서 은은히 빛을 발하는 아주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틈새를 통해 당신은 그 안이 갱도라는 것을 확인했다. 갱도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갱도 좀 적어놓을 걸 그랬다. 근데 저 무기가, 장비가 많아가지고 뭐갈 필요 없겠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경험 1. 아, 다른 곳으로 향했다. 레벨업 시켜줘요. 우물한 분위기를 풍기는 검은 숲에서 당신은 다급하게 뛰어오는 한 남자를 만났다만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는 새하얗게 질린 채 당신의 팔을 붙들고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았다. 그의 두서없는 말에 따르면 그와 친구들은 산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귀신이 나타나 친구들의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급하게 뛰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산에서 친구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날 죽일지도 모르네. 난알수 있어. 날 쫓아올 거야. 제발 친구에 데려다 주게. 데려다 준다. 선택지가 없네. 골드 1을 받았고요. 당신은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남성을 달래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집에 도착하니 마음이 좀 놓인 듯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더 들어달라고 했다. 그 악기를 제발 물리쳐 주게. 그럼 내가 200골드를 주겠네. 파스토브를 걸고 맹세하지. 내 이름 파스토브를 걸고 맹세하지. 잠깐만요. 99골드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알겠다고 보기를 뭐야? 선택지가 없어? 알았습니다. 파스토브. 잠깐만요. 잠깐만요. 파스토브를 적어 놨습니다. 아, 당신의 눈앞에 마법사 모자를 쓴 토끼가 나타났다. 토끼는 당신을 빤히 쳐다보더니 모자에 앞발을 넣었다. 아, 이거 그거죠. 물건 볼래? 아, 볼게 없네요. 이거 다못 사겠죠, 뭐. 카리스마겠지? 부적고 건강지혜네? 이거 어디다 끼는 거죠? 됐고. 아, 이거 무기인가 혹시? 아니네.
용어뼈로 만들어졌던 팔목 보호대, 웬만한 금속보다 더 단단하다. 아, 지능지혜며? 전투 17, 220원. 살수 있는 게 없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거 지능이겠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마차가 한대 지나가며 흙탕물을 뿌렸다. 당신은 흙탕물을 흠뻑 뒤집어썼으나 마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마차를 몰아간다. 죽여! 바퀴 부셔버려. 바퀴 부시니까 힘을 올릴 기회가 생겼잖아. 힘 28. 25가 맥스가 아니네요. 28까지 올렸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힘으로. 당신은 마차를 쫓아가 한쪽 바퀴를 박살냈다. 이거 창좀 주지. 박살냈다. 마차는 균형을 잃고 꼬꾸라졌고 마블은 땅바닥에 던져졌다. 그는 몹시 흥분하였으나 당신을 알아보고는 멀리 도망쳐버렸다. 당신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수북하게 쌓인 낙엽 더미에 덜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당신의 엉덩이에 딱딱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 그거네요. 강물 캐냅니다. 구리를 이렇게 캐냈어? 구리 2원이었죠? 이게 더 비싸겠지? 구리는 그만. 아니, 왜 그만! 구리 그냥 팔아야겠다. 팔면이라고 나와 있었네. 저는 구리로 뭐할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엘프도 구리를 안 썼죠. 엘프 대장장이 쪽에서도. 당신은 버려진 유적지에 도착했다. 기척은 전혀 없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딱 딛는 순간 드드득 하는 소리가 들리며 바닥이 흔들렸다. 아, 그거네. 어, 뭐야? 잠깐만요. 뭐가 성공했다고 떴는데 뭐가 없는데? 그치, 그 바닥에 물은 알수 없는 곳으로 떨어졌다. 나는 권장했다. 아, 이거는 석상을 부수는 위주로 가겠습니다. 왼쪽 석상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이건 반시계였어? 아, 오른쪽이 시계고 이게 왜 반시계구나. 아, 질것 같은데? 아, 내가 약간 높긴 한데 불안하거든요? 아, 저도 뭐 죽는 거 아니니까. 너무 재밌어. 싸우는 거. 제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상자가 있다. 어? 나 락필 있나? 있네! 이거 좀 꺼져봐. 상자를 연다. 어? 락필이랑 상관없네? 상자 안에 한때 피가 가득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청동장이 들어있었다. 상자에 들어있는 물건을 주워 담는 순간 벽에 걸려있던 횃불이 모두 꺼졌다. 그 덕에 방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가득 찼다. 어둠 속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랜턴 있죠, 저? 랜턴에 불을 밝혔다. 해골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아, 이거 불안 밝혔으면 내가 페널티 받나 보다. 아, 스켈레톤은 뭔가 불안한데. 뭔가 너무 잘 싸워. 하지만 안 됐다. 쎄쎄는 너무 강했다. 피 묻은 청동잔. 와, 푸짐하다. 170원에다. 이거 뭐 어디다 끼는 거죠? 잠깐만요. 아! 와, 11이면은 꽤 센데. 내가 지혜가 8인데. 유적지를 벗어났다! 할아버지, 돈좀 주세요. 아싸! 약초사를 폭행하고 돈을 뺏어왔다. 거대한 바위돌로 이루어진 바위산을 오르고 있을 때였다. 어딘가 지축이 울리는 갱음이 들려왔다. 소리가 들리는 위쪽을 바라보니 크고 둥근 바위 덩어리가 당신의 머리를 향해 굴러떨어오고 있다. 아, 부셔! 와, 미쳤어. 쎄쎄 미쳤어. 바위는 산산이 부서지며 당신의 주위에 흩뿌려졌다. 바위가 굴러온 곳을 바라보니 트롤 하나가 서둘러 몸을 숨기는 게 보였다. 트롤? 트롤 하나가 숨기는 걸 쫓아가야 돼? 물론 바위를 나한테 굴리긴 했지만 내가 이길 수 있나? 쫓아가자. 트롤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마주치자. 뒷걸음질을 친다. 약한가 본데. 공격 좀 합시다. 건몽 트롤을 공격했다. 약점에 꽂혔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든다. 오, 덤비네요. 아, 이렇게 세다고? 잠깐만. 38이 마이너스 38이라고? 이게 무슨 경우야? 이렇게
안 돼. 세세야. 와, 돈 주는 것 봐. 트롤을 무찔렀다. 다음에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정보에 트롤의 전투력을 추가했습니다. 이 길을 다니는 사람이 안전해지길 바라면서 트롤을 무찔렀다. 모험을 계속하죠. 당신은 바위 절벽이 있는 버려진 요새를 발견했다. 요새의 벽은 담쟁이 덩굴이 휘감겨 있었고 바닥에는 풀들이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내부에 장식되어 있던 석상이 말을 걸었다. 경고, 더 들어오면 목숨을 보전하기 힘들 것. 알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죠. 아, 나 아이템 슬롯도 없는데 뭘 자꾸 줄라는 거야? 상점 좀 줘. 다른 곳으로 향했다. 진짜 상점이야. 몸과 상점. 그렇다면 몸과 상점을 발견했다. 몸과 상점은 몬스터를 잡아서 다음 부산물로 무기나 화학을 만들거나 몸과에 필요한 잡동사냥을 판매하는 것이다. 너무 좋다. 250원 있는데. 뭐야. 활밖에 안 팔아. 구리 다 팔겠습니다. 쓸일 없을 것 같네요. 이거 팔고요. 이것도 팔죠. 스탯이 있는 거 보니까 전투용으로 쓰라고 준거 같은데. 이렇게 두 개씩 많죠, 그래도? 5칸에 8칸이니까. 중첩되는 게 있네. 이렇게. 10칸. 무너진 페어를 발견했다. 페어에는 하얀 백골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사이에 칼한 자루가 꽂혀있는 게 보인다. 페어를 걷어찹니다. 널브러진 뼈를 걷어찼다. 그러자 해골들이 갑작스럽게 벌떡 일어나 당신에게 덤벼들었다. 킹 받았어. 전투력 올라갔어. 하지만 세세는 바로 걸크래시 해버렸죠. 다음 엘로이 아밍소드. 오, 환선무인가? 왜 이렇게 약해? 뭐야? 민첩이구나. 당신은 스켈레톤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그것들은 뼈조각이 되어 당신 발 아래에 널브러졌고 당신은 버려졌던 검을 주었다. 지금 돈 얼마죠? 350원이네요. 계속 비싼 거살수 있겠다. 한 꼬마아이가 당신에게다가 소매를 붙들었다. 아이는 입속에 뭔가를 오물거리며 말했다. 치기 모험가님 혹시 보석이 있어요? 보석 있냐고? 그녀의 입을 보니 산산이 부서진 보석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녀는 그것을 꿀꺽 삼켜버리다니 다시 말했다. 배가 고파서 그런데 보석을 주면 몸에 도움드릴 만한 물건을 드릴게요. 보석을 주면, 이거 궁금하니까 줘보죠. 와이번 4단이래요.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붉은 구슬을 하나 꺼내 내밀었다. 이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나중에 또 봬요. 그녀는 보석을 입에 넣고 씹어 먹으며 떠나갔다. 이게 뭐죠? 건강을 상승시켜준다. 보석으로 건강을 샀어. 몸 계속. 한칸 늘었네? 홀수마다 늘는구나.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목을 축이는 사슴을 마주쳤다. 사슴은 고개를 들고 반대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사슴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땅에서 부스 튀어나온 괴물 거미에게 붙잡혔다. 사슴이 목을 물고 당신을 바라봤다. 선빵 필승. 사슴이나 노리는 거미한테 질릴 수 없지. 당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괴물 거미를 공격했다. 그것은 물고 있던 사슴을 내던지고 당신에게 덤벼들었다. 시작. 와, 세다. 하지만 내가 더 세죠? 잠깐만. 잠깐만.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안 되지. 걸크래시. 당신은 괴물 거미의 목숨을 거뒀다. 당신은 쓰러진 거미와 사슴을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 당신 앞에서 엘프 하나가 걸어왔다. 그는 지난번에 만났던 이렐르였다. 너를 찾아놨다. 본론부터 말하지. 우리를 도와다오. 그는 당신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우리 엘프 부족에 받아들이고 지켜주겠다. 뭔 개소리죠? 아니, 도와달라면서 나를 받아들이고 지켜주겠다니. 이 일을 해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겠죠? 너는 지난번 우리를 도와 개척자들을 방해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당신에게 복수할 길을 노리고 있지. 내 입장에서도 그들을 몰아내는 편이 좋지 않겠어. 개척자들이 나한테 해코지 안 하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것 같거든요? 굳이 도와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거절한다. 경험 1. 엘프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더는 귀찮게 하지 않고 떠나갔다. 그렇지. 어디서 질척여. 당신은 폐허를 발견했다. 다 부서져가는 표지판이 한때는 이곳이 마을이었음을 알려줬다.
숨차.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천천히 나아가자. 당신의 앞에 잔뜩 굶주린 트롤들, 어? 트롤 전투력 80이죠? 그것은 당신 냄새를 맡아 침을 질질 흘리며 다가왔다. 룰리, 배, 고프다. 너 고기 먹는다. 어떡하죠? 도망쳐야 될것 같은데? 도망친다. 오! 야, 이거 솔직히 졌을 것 같거든요, 진짜로. 배고프다고 뭐 페널티 얼마나 받겠습니까? 질것 같았는데 다행이에요. 계속하죠. 언젠가 트롤도 썰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해지겠어. 센세를 이제 여자 소드마스터로 만들겠습니다. 보부상. 물건 좀 보세요, 봅니다. 암흑소도 가져가. 이거 뭐야? 로프? 구매. 이거 그건가 보다. 그 드드 뿌드득 하면서 떨어지면서 건강 굴림 하잖아요? 그때 이런 거 쓰는 건가 보다. 그리고 아, 돈좀 아끼죠. 예. 네. 400원짜리 장비들도 있었으니까 이거 뭔지 몰라. 한번 사볼까 했는데 됐습니다. 드넓은 평야를 가로질러 가던 당신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자칫 보면 드래곤으로 착각할 수 있는 와이번. 와이번 37이었죠? 매치기! 30골드. 매덕고 와이번은 땅바닥에 처박혀 부들부들 거리다 숨을 거뒀다. 아, 이렇게 죽어? 모험가 계속, 모험 계속하기. 당신은 무언가를 파묻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삽질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치며 땀을 닦았다. 그러다 당신을 발견하고 소스치게 놀라며 그들과 당신 사이에 잠시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삽을 들고 당신에게 다가왔다. 미안하게 됐수다. 하지만 이대로 살려보낼 순 없겠구만. 아, 도망친다에 관련된 선택지가 두 개가 있네요. 살려달라고 빈장 도망친다. 빈다고 어떻게 될것 같진 않고. 아닌가? 빈으로 될것 같은데? 미안하게 됐어 나오니까. 근데 엄청나게 센 녀석이었다면은 직접 삽질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지금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걸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약하다는 거죠? 덤벼. 뭘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그들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덤벼. 도적 96%. 아, 이거 치진 않겠지? 불안한데? 이거 전투가 많아가지고 진짜 저도 이상할 게 없어. 90%여도. 오, 뭐야? 모험가 등급이 올랐습니다. 힘32. 와, 방금 초록색으로 반짝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갑자기 덤벼든 도적들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그들이 파묻으려 했던 거대한 잠수가 채워진 강철 상자를 발견했다. 잠깐만요. 전적 47입니다. 와, 락핏으로 딴다가 60%고 잠수를 부순다 82%인데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부숩니다. 락핏. 아, 기회가 두 번. 100골드. 락핏이 부러져 버리네요. 와, 100골드 너무 좋다. 골드가 가득 차 있었다. 골드를 챙기고 모험길에 올랐다. 아,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돈을 묻은 거구나. 근데 죽일라 그런 거야? 다른 데 묻으면 되지, 지들이? 미친놈들이네. 거대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바위산을 오르고 있을 때였다. 바위 시축에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아, 이 그거죠. 바위덩이 굴린 트롤. 바위덩이 부순다. 아. 아! 아, 이, 바위 굴리고 덤비기까지 한다고? 아이씨. 아, 너무 사기야, 트롤. 야, 트롤이 이 정도면 거인은 얼마나 센 거야? 굴렸으면 그걸로. 아우, 너무하네, 이거는. 이거는. 너무, 이거 체력 2랑 정신력 1 피해 입을 확률이 너무 높잖아. 먹습니다, 물약. 자, 몸 계속합니다. 당신은 바위산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아주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틈새를 통해 당신은 그 안이 갱도라는 것을 느꼈다. 자리 좀 남으니까 할까요? 비집고 들어갑니다. 실력도 조금 여유 있죠? 곡괭이 얻었고요. 아, 헤라운드였지? 헤라운드 전투력이 30 아니었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다리죠. 그냥 평범하게 싸우죠. 아, 기습할까? 기습해! 도도도도도도도 나의 기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 아, 뭐 이거 페널티 없겠다. 오, 있어 있어 있어. 나보다 강해. 잠깐만. 왜 한번 피했다고? 어, 하지만 세스는 바로 걸크래시. 미쳤죠? 내 허당짓을 바로 걸크래시로 마무리. 뭐야? 아, 미스릴 강산이지 여기? 아, 공격합니다. 까마귀죠. 까마귀가 덤비죠. 인프가.
당신은 까마귀를 후려쳤다. 그것은 땅바닥에 철퍼가 엎어졌다. 까마귀가 어디서 왜 미스릴 강사 누구 허락받고 캐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바로 철퍼덕 해버렸죠. 아, 모습이 바뀌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나오시겠다. 평범한 까마귀가 아니라 몹시 화난 인프였다. 창을 휘둘렀다. 겁나 약하네요. 아, 21 마이너스 돼서 이런 거구나. 한 40인 거네, 그럼 평소에? 절반 마이너스 된 건가? 그렇겠죠. 21이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은, 까마귀는 42. 잠깐만요. 자, 적었습니다. 아, 42골도 너무 좋고요. 미스릴 덩어리. 오! 아, 덩어리 이렇게 나오는구나. 크게. 여러 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인프를 처치하고 미스릴 덩어리를 배낭에 집어넣었다. 인프는 바닥에 거꾸라지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으아악! 그러자 갱도 전체 쿵쿵거리며 울렸다. 깊은 안쪽으로부터 열기가 훅 끼쳐나왔다. 당신은 미처 도망가기 전에 거대한 개, 에? 아, 얘가 발로구나. 그것은 거대한 풀을 덮고 한 손에 날카로운 검, 또 다른 손에는 불타는 채찍을 든 악마 발러였다. 와, 겁나 강해. 아, 상대도 안 돼. 와, 괜히 싸웠네. 벌 받았어. 그래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거대한 악마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어쩔 수 없이 당신은 광산에 도망쳐 나왔다. 그래도 미스릴 덩어리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한 꼬마아이가 다가와 소매를 붙들었다. 아이는 입속에 뭔가 우물거리며, 아, 보석이 있어요? 없어. 꺼져. 보석 여기서 모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죠, 뭐. 시무룩한 표정으로 떠나갔다. 몸 계속 합니다. 당신은 음식점에 걸려있는 문구를 보았다. 아, 그 음식점은 매운맛 음식 유명한, 아, 음식 먹으면은 뭐 줄까? 평범한 식사하죠, 우리. 진짜 힘들어요. 죽어, 이러다. 매운 음식 안 먹었고요.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모험가 상점. 오! 좀 푸짐한데? 이거 팔아버릴까? 내 생각에 저거는 때가 지난 것 같은데. 한 손이지. 아, 어떡하지? 한 손목에 사둘까요? 방패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리도 좀 남고. 돈 580이면 74원 정도 써도 될것 같습니다. 사두죠. 이건 뭐야? 체력 회복한대. 감자 바구니랑 락피 삽니다. 나중에 돈 생기겠지, 또. 아, 여차하면 이런 거 팔면 되니까. 곡괭이 하나 팝니다. 이렇게 해서 가죠. 방패 나오면 좋겠다. 뭐야? 당신은 진흙 더미에 반쯤 파묻힌 철창을 발견했다. 그 안에 말라 비틀어진 시체가 있었다. 썩은 악취에 당신은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느낌이 든다. 그 철창이 좋은 창인 것 같은데. 어차피 민첩 받겠죠, 뭐. 힘도 받겠지만. 저는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도 없네요. 불로 태우죠. 신이 불타면서 비명을 질렀고 당신 예상치 못한 반응에 화들짝 놀랐다. 뭐야, 정신력. 안 돼! 당신은 비를 품은 구름을 바라보며 건조한 흙과 자갈이 넓게 펼쳐진 평원을 걸어가고 있었다. 경기가 끝나고 나 경험치 얼마 안 남았는데? 비가 내릴 모양이었다.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당신의 머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날았다. 약간 신경 쓰였다. 이내 그것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고 당신은 다시 걸음을 걸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신은 그냥 사냥 독수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당신의 앞에는 리자드 폴크들이 달려고 있기 때문이다. 리자드 폴크면은 리자드맨은 아니죠. 리자드 하면 난 리자드맨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그 도마뱀 같은 거겠죠? 싸워봅시다. 예, 싸워봐야 될것 같아요. 예. 도망치다가 정신력 같은 거 어떻게 까질지도 모르고, 저도 체력만 까지겠죠? 뭐 이런 상황이면. 당신은 놈들에게 만만한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갑시다. 17? 꽤 센데. 하지만, 모른다. 80% 모른다. 아, 모르긴 뭘 몰라. 이렇게 강력하신데. 바로 걸크래시. 리저드 폴크와 싸워 이겼다. 놈들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당신은 그들의 시체를 지나 다시 모험길에 올랐다. 뭐야. 누군가가 갈색 말을 타고 당신에게 달려왔다. 그는 머리카락보다 긴 수염을 기르고 몸통을 가리는 하프 플레이트 아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말 위에서 당신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반갑네. 나는 한 모험가를 찾고 있는데 혹시
왕국의 반기를 든 대역죄인이지. 혹시 아는 바가 있나? 이거 개척자 공격해서 그런 거겠죠? 말을 놀래키고 도망가자. 말을 놀래키고 도망가. 아, 씨, 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나 저도 안 놓아줄 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말은 쿠팡이, 아, 질것 같은데? 아, 겁나 강해. 미쳤어. 300. 아, 저기 플러스돼서 230이구나. 그래도 겁나 세네. 5%인데 나? 5%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 대머리. 더러운 대머리. 밧줄로 묶여 말의 엉덩이 올려줬다. 왕궁으로 향했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며칠 후 당신은 엉망이 몸살들 고국에 도착했다. 곧이어 당신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당신의 일부와 결탁해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형식. 처형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은 계단 하나씩 밟고 처형대로 올라갔다. 아,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아, 천천히 목이 줄에 매달렸다. 집행인은 당신의 머리를 짚으며 말했다. 이제는 엘프들과 작당하여 왕국 개척자들을 죽이고 나아가 왕국으로 쳐들어오려고 했다. 에이, 근데 이거 도망가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거 엘프랑 적대했으면 나 졌을 텐데. 이 반역자를 사형에 처하는 바이다. 당신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누구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형이 집행되고 당신은 군중의 환호 속에 천천히 의식을 잃었다. 에필로그. 아, 너무하네. 사형 그 이후 내 생각에는 조금만 더 가면 끝났을 것 같은데. 사형이 집행된 이후 당신의 시신은 야산에 버려졌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의 유해를 수습해 작은 무덤을 만들어줬다. 누구였을까요? 헤럴드는 그런 짓안 했을 것 같고, 마젯은 내가 죽였고, 이럴드는 내가 거절하긴 했지만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파스토브가 뭐 퇴치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머벤은 이번에 안 만났죠. 머벤은 저번 캐릭터였죠. 어쨌든 그렇게 수습 받았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네요. 아, 그래도 재밌게 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법사를 키워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혀가 바짝바짝 마르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뭐야? 점수 봐야지. 세세 경험 점수 94, 재산 점수 87, 능력 점수 73. 아, 진짜 돈 아끼똥이다. 제대로 된 장비를 못 샀습니다. 뭐 샀어도 적겠지만 그 정도면. 전투력 점수 47, 전투력 점수 겁나 낮죠? 오림 올렸는데. 총점 301점. 전첫 번째 캐릭터는 90점이었죠. 모험 끝! 진짜 도박.